최영주의 아침 편지.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편지가 그런 분들 곁에 있고 싶은데요. 오늘 모실 이 두 사람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우리 청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선물 같은 시간 9월 28일 목요일 최영주 아침 편지 추석 특집 공개 방송 1부 지금 시작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난 노라심을. 아, 진짜 좋네요. 아침 편지 추석 특집 공개 방송 손태진의 개 여울로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왜 빨리 안 불러? 불러야죠. 자, 목소리 악기 자체 장착하신 분이시죠? 가수 손태진 씨, 앤옥 씨 모시겠습니다. 멋지죠? 일단 뭐 직접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앤옥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방송을 했는데 오늘 좀 걱정이 돼요.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짜 여러분 저희 아침 편지에서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아니 두 분이 살인 스케줄 그쵸? 지금 너무 네. 바쁘시죠? 네, 뭐 주어진 많은 좋은 기회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이겨내야죠. 네, 잘 이겨내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예. 저희 지금 주어진 어찌 보면 기회잖아요.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최대한 아낄 건 아끼고 체력도 좀 잘 보충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니저분이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동안 섭외 과정을 알잖아요. 네. 제가 얼마나 우리 제작진이 두 분을 모시려고 진짜 별걸 다 했어요. 많이 했는데 굉장히 오래 공을 들여서 모신 거라서 오늘 제가 뵙자마자 매니저분한테 네. 둘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뭐 사실 근데 이럴 때마다 물론 힘들지만 이렇게 네. 에너지를 또 받으면 어떻게든 잘 이겨내더라고요. 네. 네. 무대 위에서 저희가 살아나는 게 참 저희도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네. 무대로 계속 불려주시는 게 저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진짜 그렇다. 제가 두 분이 좀 일찍 오셨거든요. 리허설을 하느라. 그때의 얼굴 표정과 그때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야 이게 좀 다르구나. 아 근데 조금 긴장은 되네.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게 됐지만 네. 이렇게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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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앉아 계시니까 되게 가깝네요. 네. 지난번에 컬투쇼 오셨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거리랑 지금 거리랑 어떤 게 더 가깝게 느껴져요? 지금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 네. 지금 팬들은 찐 팬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와, 좀 이따 좀 우리 앤옥 씨는 네. 워낙 뮤지컬을 하고 계시고 네네. 정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극장 소극장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이 정도로 했죠. 가까운 극장이 있나요? 그럼요. 많아요? 숨을 쉬면 그 콧바람까지 느낄 수 있는 거리에 네. 앉아 계신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뮤지컬 극장과 그래도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화내요. 진짜 화나요. 일단 네. 아 너무 화나네요. 네. 좀 어둡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관객석을 어둡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저희를 어둡게 해주시던지. 아 저희 컨셉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아 우리 손태진 씨 그 네. 지금 활동하느라 진짜 바쁜데 네.
지금 라디오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네, 제 개인 라디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다 같이 저희는 뭐 사실 거의 매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맞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네. 거의 식구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그 일 끝나고 작별 인사가 없어요. 그냥 작별 인사할 때 이따 봐. 이따 봐 느낌으로. 이따 봐가 몇 시간 뒤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 정도. 네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네. 조금 이제 멀리서 볼 때보다 모르던 걸 알게 되면서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형이시잖아요, 손태진 씨의. 아 네. 지금 이렇게 네. 저에 대한 네. 실망. 네, 물어보고 싶었어. 왜 갑자기 목이? 워낙 사이가 좋은 거 알고 있지만, 네. 네. 아 그래도 태진이 요즘 많이 컸어 이런 거 없나요? 아니 오히려 반대예요. 아 그래요? 약간 그 경연할 때는. 어찌 보면 좀 차도남 같은 느낌이 있나? 약간 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가장 그 많은 일들을 잡단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우리 태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어느 프로그램 나간다던가 노래를 하게 될 때 파트를 짜거나 뭐 춤을 같이 또 연습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도 순서도 제일 잘 외우고요. 그리고 파트 나누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막 다들 사실 조금 귀찮아하는 부분들도 있고 참 어렵거든요. 근데 태진이가 워낙 음악성도 좀 좋은 데다가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니까 형으로서는 너무 고맙죠. 네. 빨리 재미없는데 일찍 해서 빨리 일찍 퇴근하려고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거기에 있어서 다 각자 7명 모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밸런스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가 뭐 준비를 하든지 무대에 서기 전에 뭐 연습을 하든지 할 때 많이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신혜선의 그 신성 씨는 못 오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되게 조용하네요. 아 굉장히 조용한데요? 신성 씨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입니다. 형이죠? 네. 둘째죠. 저희 둘째. 중에는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막내로서 두 형 바라볼 때 어때요? 저는 오히려 말 잘해. 항상 약간 막내 역할이었거든요. 어딜 가나.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나이로 서열 3위가 돼버리면서 이거 조금 책임감이 좀 남다르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신의 손으로 다닐 때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막내스럽게 할 수 있어서 편할 때가 많아요. 네. 뭔가 책임감을 좀 내려두고 이제 형들 하는 대로 그냥 이러면서 하게 되는. 저 오시기 전에 이거 궁금했어요. 네. 전 사실 태진 씨를 포르테디 꽈트로부터 열심히 덕질을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침에 클래식 코너에서 많이 틀었죠. 여러분 아시죠? 솔직히 자꾸 이런 짓궂은 걸 물어보고 싶어서 포르테디 꽈트로 팀이랑 더 잘 맞아요? 아니면 혜진아 와 이런 거를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확 들어갑니다. 네. 신혜선이 더 맞는지 궁금했어. 근데 사실 뭐로 맞느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두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탑세븐은 각자 이렇게 혹은 신의 손은 우리가 셋이 있어도 결국에는 저희 각자의 매력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거고 포디카는 뭔가 네 명인데 각자의 매력보다는 그 하나의 매력을 만드는 데 더 많이 힘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동하는 것도 되게 다르게 되고 물론 발성적으로나 역할적으로나 오히려 포디카 때는 제가 말을 덜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어디가 좋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좋다는 게 물론 되게 달라요. 한마디로 고향 가서 먹는 음식과 지금 집에서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저 정리 잘해요. 자,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 한 사람만. 오로지 딱 하나. 네. 자, 고은정 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에녹 형.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하나, 둘, 셋. 어차피 그 형은 못 들을 거 에녹 형. 아. 역시 사회생활을 역시 그냥 손태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앤 혹시 피해갈 수 없죠. 저요? 저는 뭐 뮤지컬계에 진짜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있죠. 네,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뮤지컬 팀이랑 할 때 더 뭔가 본인으로서 피어나는지 아니면 우리 태진 씨랑 있을 때 너무 먼 사람을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여서 저한테는 큰 그 와닿지 않고 약간 누가 있을까요? 신성형이랑 할까요? 그럴까요? 그럼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신성 손태진 한 사람만 신성형 이거 무조건 들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신성 손태진 하나 둘 셋 왜 못해요? 정리해 주세요. 아 이게 이런, 원래 이런 스타일이시죠? 약간 수줍어하시는. 네. 아 저희는 근데 솔직히 뭐 그건 너무 짓궂은 질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시작부터 제가 좀 강도가 있었죠.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내일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아침 편지만에 사실은 두 분이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많이 오셨어요. 근데 혹시 라이브로 바로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의 손으로 뭔가 이런저런 활동은 했지만 에노키 형이랑 단 둘이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아, 네, 처음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먼저 예, 너무 듣고 싶으시죠? 노래를 듣고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 사실 제가 에녹 씨 오시기 전에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본방으로 못 봤고요. 어머니랑 부르시는데 오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에녹 씨의 사랑을 여러분 큰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니 내 너무 좋네요, 진짜. 멋져요. 멋지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두 분 이제 모시려고 하니까 두 분 영상도 다시 다 찾아보고 좀 기사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았어요. 두 분에 대한 원래 제 인상도 있고 많이 뵀지만 노래를 대하는 태도 지금도 딱 느꼈는데. 네. 뭔가 굉장히 저는 좀 진중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노래에 대한 예의 그런 것들이 되게 깊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같이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긴 하네요. 세상 어떤 자리보다도 떨리긴 하는데 네. 특히나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네. 저한테도 사연이 있는 노래라 부를 때마다 사실 더 부담되고 더 떨리는 곡이긴 해요. 왜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제 어렸을 적 기억 속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노래 그 라인 그것들이 커서 무슨 곡일까 몰랐는데 그 노래가 이 사랑이었거든요. 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자장가라던가 아니면 제가 조금 뭔가 불안해하고 있거나 무서워하면 이 노래를 이렇게 안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자장가 같은 느낌이었고 커서도 그게 자장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이라는 곡이었죠. 아... 저한테는 결승전에 제가 이 곡을 불렀는데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어서 어머님이 또 앞에 그 어머니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좀 참 감사한 순간이었죠. 네. 아, 그러니까 보통 노래가 아니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골랐고 네. 또 최근에 어머니랑 같이 불렀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때는 너무 감사했던 게 그런 순간들을 사실 살면서 맞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예전에 불러주셨던 곡을 어머니께 다시 들려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희한테는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니하고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죠.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애녹 씨 속 썩여본 적 없죠? 어렸을 때요? 지금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정말 개구장이었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저는 이제 말을 평생 했던 사람이라 관찰을 네. 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나운서 남자 후배들보다 더 아나운서 같아요. 이 딕션과 이 포즈와 아유, 와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혜진 씨는 그렇게 안 해도 아나운서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애녹 씨 별명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무슨 뭐 육각형 뭐 다 갖췄다고 그래서 네. 효녹? 효녹이 있더라고요. 효녹 좋네요. 효자 애녹. 사실은 그 정도가 되려면 아직 멀었죠. 멀었고요. 지금 흉내만 조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형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제까지 받았던 약간 사랑을 이제서야 약간 갚는 하나하나. 그래서 아직 계속 그러는 중 ING다라고 얘기드리고 싶네요. 저는 손태진 씨 부모님의 어떤 포인트 보고 같이 울컥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손태진 씨를 계속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아픈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오시는 영상이었나? 아무튼 공항에 나갔는데 아, 네네. 말레이시아. 부모님이 딱 보자마자 네. 왜 이렇게 말랐니? 하시는데 네.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느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 왜 이렇게 말랐니는 하지만 이제 근데 화면에 잘 나오긴 하더라. 이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지. 네. 근데 그 이번에 오셔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 고등학생 때 얼굴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이 몸무게를 다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얼마 나가는지 공개해도 돼요? 안 돼요? 한 70 네, 초반? 초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고등학생 때 태진이 얼굴이 보인다를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은데요. 이렇게 잘 자란 분들, 이렇게 반듯한 분들을 뵈면 항상 부모님이 누굴까 궁금해하는 제 개인적인 그게 있어요. 근데 애녹 씨 어머니도 그렇고 손태진 씨 아버님이랑 같이 불렀잖아요. 제가 딱 느꼈어요. 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구나. 부모님들 되게 품위가 있으시던데요.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그 두 분을 보면서 저는 평생 또 자랐기 때문에 저의 성격 그리고 뭐 그런 성향의 영향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꿈이 뭐냐 했을 때 뭐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꿈이 뭘까 막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아빠만큼 내가 똑같이 자식에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항상 감사하고 제가 지금은 그래서 아직 계속 갚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태진 씨랑 비슷한데요.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자라왔으니까 아버님을 생각하면 늘 뒷모습만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늘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늘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셨던 기억들이 있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늘 제 뒤에서 저 이렇게 밀어주셨던 분이시고 제가 사춘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럴 때 비뚤어져 나갈 수 있었을 때 그걸 잡아주셨던 분이 또 어머니시라 저한테 두 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거고요. 네. 요즘 부모님들이 더 잘해주지 않으세요 두 분한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지금. 네. 아 물론이죠. 용돈도 많이 드릴 것 같아. 그쵸? 태진 씨 상금 다 어떻게 써요? 나 너무 이 궁금해. 이 질문 제는 없던데. 없죠 없죠. 어디... 저 여기 있는 거 안 물어봐요. 아 근데 사실 뭐 아깝지 않아요. 어떤 뭘 해드리던 뭐가 필요하시면 당연히 다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건 저의 마음이고 그거는 때로는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밥을 사주던 뭐 할 때 약간 아까운 생각을 들 때도 있지만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워요. 네. 부모님한테는 네, 특히 가족한테는 그리고 뭐 주변 감사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서 열심히 베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아까워요? 어? 제가 얘기하면서도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안 넘어가거든요 그냥. 근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없었네요. 네. 그랬으면 오히려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을까. 네, 적어도 이렇게 피해가는군요. 네. 네, 역시 라디오를 오래 해서 저는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계속 그냥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좀 아침 편지만의 자랑이죠.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아 요즘 손태진 씨 이 노래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우승자 특전곡이잖아요. 우리가 들어봐야죠. 자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또 듣고 박수가 아까 조금 적었어요. 애녹 씨 할 때. 네. 듣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그대가 말을 하진 않는
나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긴 눈빛 긴 몸짓인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사실 이 두 분이 목 상태가 원래 그 갖고 계신 소리보다는 오늘 사실 모신 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지금 콘서트 중이시고 또 앤옥신 계속 뮤지컬도 하고 있고 네. 또 방송도 출연해야 되고 거기서 방송만 출연하냐 춤추고 별걸 다 하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손태진 씨 이 곡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른도 씨가 네. 만들어주신 곡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거 저 봤어요. 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서른도 씨가 네. 오 바로 저거야 했는데 녹음을 하시다가 태진아 너무 스윗해도 문제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좀, 감미로우니까 조금 담백하게 너무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그 가사 그 자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고 그게 저의 마음이고 매번 부를 때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무대가 됐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그런 저한테는 참 감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태진이 목소리하고 이 노래가 너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태진이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있고 그 맨 마지막에 그 랄까요? 곡 라인을 부를 때 그 마무리할 때의 그 비브라토의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 섬세함이. 근데 그 섬세함이 정말 잘 돋보일 수 있는 곡이 참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앤옥 씨가
손태진 씨를 경연 때 처음 보신 거죠? 맞아요. 경연 때 처음 만났어요. 저희가 또 같은 조예요. 같은 조. 그래서 10조 중에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너무 궁금해. 저는 사실 뭐 형을 예전에 그냥 모르는 사이였을 때 그냥 공연을 봤을 때 그 남자 역할이었었어요. 뮤지컬에서? 맞아요. 남자죠. 여자 아, 그렇죠. 남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괜찮으신 거죠? 네. 여자 역할은 다행히 아니었고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리고 워낙 바쁜 스케줄 도중에 막 경연을 하면서 그랬는데 되게 서로 의지는 되게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만났던 분이잖아요. 네. 태진 씨가 갑자기 그렇게 분하니까 갑자기 벽이 이렇게 아니 그때는 분이었어요. 아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지 어렵지. 분으로 만나서 처음서부터 근데 저를 굉장히 잘 또 챙겨줬어요. 제가 방송을 잘 모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땐 좀 쉬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태진 씨가 저를 좀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이거 약간 좀 안 좋게 보이면 약간 꼰대 느낌의 전혀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정말 몰랐을 때 네. 태진 씨 아니었으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낯설어하고 사실 방송에서의 보여진 느낌과 실제로 네. 이렇게 만나면 좀 다른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네. 두 분은 이 얼굴에 나 스윗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근데 그냥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약간 안 하면 조금 약간 좀 불편해요?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집에서 막내예요? 네, 그렇습니다. 막내라고 다 그러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목소리가 노래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애녹 씨도 네. 제가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후배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던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성실 그 잡채라고. 아, 맞아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느려요. 뭔가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대에서 보여지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다르지 못했을 때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떻게든 그 남들하고 똑같은 수준 혹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저는 시간을 더 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결같다면서요. 늘 애녹 형, 뭐 애녹 오빠는 늘 똑같은 루틴을 갖고 작품을 대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재미없는 네. 네, 선배긴 하죠. 아니요, 근데 네. 저 옆에서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시간을 되게 잘 써서 진짜 얘기한 대로 어떤 곡이든 어떤 무대든 자기 걸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존경스럽고 저거를 따라한다 한들 따라하기 힘들 정도예요. 혜진 씨는 그냥 돼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불타는 장미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장미꽃 필 무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외에 콘서트도 있고 여러 무대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모든 곡들이 항상 새 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 근데 어떤 한 곡을 100번 부른 거, 1000번 부른 거, 10000번 부른 거 그만큼의 연습량에 따라서 노래 그 해석이나 그 표현이 달라져요. 맞아요. 근데 충분히 못하고 무대에 올라간다는 그 약간 좀 죄송함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속상할 때가 있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저희가 그 스케줄 소화할 때 보면 전날에 곡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날 그냥 그 프롬프터에 떠있는 가사들을 보면서 부르게 됐을 때 이 정말 이 노래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저희가 불러드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약간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시 음원 들었을 때 그래서 그 음원들을 안 듣고 싶어하는 게 이게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생각들이 나중에 나니까 그때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때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거고 네, 맞습니다. 두 분한테 위로가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두 분에 대한 팬들의 단상을 좀 찾아봤더니 저 그 말이 저도 확 들어왔는데 그런 말을 하신 팬이 계세요. 두 분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조금 컨디션이 저하되건 아니건
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이 말이 평범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팬들만 지금 오신 건데 아. 할 일이 있어요. 아, 아침 편지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자, 저희 사실 아침 편지가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도 이제 팬들에 대한 단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계속 매일매일 이제 교신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네. 예, 저희 제작진도 다 이름도 알고 아주 반가운 분인데 잠깐 네. 소개해드릴게요. 아침 편지는 저에게 있어서 개운한 아침을 열어주는 맑은 물 같습니다. 함께한 날들이 벌써 480일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정겨운 아침 편지를 들을 때면 마치 고향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개 방송한다고 해서 마침 여행 일정이랑 딱 맞는데 아내랑 같이 비행기로 슝 날아가고 싶다고 하신 우리 문광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인사 좀 하세요, 두 분한테.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손태진님, 애노님, 참 오늘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오, 일본말 드세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유, 참 감사합니다. 드디어 뵙네요. 예, 아침 편지 정말 찐 애청자신데 이렇게 오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실제 와 보니까 네. 아주 분위기도 리얼리틱하고 예, 참 그 가슴도 떨리고 네. 또 무엇보다도 눈앞에서 이렇게 최은주님을 뵙게 되니까 네. 예, 그 아주 가슴이 흐뭇합니다. 제 생각보다 괜찮죠? 예, 막 강요해. 그럼요. 예, 옆에 네. 계신 분이 부인이시 사모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인사 좀 하세요. 이 기회에 방송 좀 타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저는 방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아직 잠자리에. 아니 그러면 문광철 씨는 혼자서 다른 방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들으시나요? 예, 거실에서. 네. 거실에서 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운동하면서도 환영합니다. 듣고요. 네. 예. 그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사실은 이런 기회가 쉬운 기회는 아니니까요. 오늘 손태진 씨, 애녹 씨 직접 뵙고 이렇게 노래를 탁 사실은 이 두 분이 아침 편지만을 위해서 추석 특집으로 지금 노래를 준비한 거거든요. 네네. 어떠셨어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보고 네. 또 실은 어제 그 레베카 네. 뮤지컬 네. 보고 왔어요. 오! 와, 찐팬이시네요. 네, 아쉽게도 이번에 그 레베카, 예, 그 에녹 씨는, 예, 네, 어저께 출연은 제가 안 했어요. 예, 출연 못해요. 그래도 어쨌든, 예, 그래도 어쨌든 예, 아주 참 네. 작품이어서, 예, 그 두 분 다 참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 반대로 또 좀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오, 네. 우리 보세요. 아들들도 키가 한 178 정도인데. 네. 근데 키가 아주 크시잖아요. 네네. 또 키에 비해서 얼굴이 쪼맨하시고요. 네. 그다음. 예. 네,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처음이야. 뭐 이런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줘. 우리 그다음에 할 게 많아갖고요. 예, 예. 감사해요. 네, 간단히. 비결이요? 비결. 저는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가 좋을까요? 그 관리를 해야 되나요? 요새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뭘 했어요?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 저는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요. 근데 저는 따로 뭐 어떤 네 우유 뭐 이런 거 없어요? 우유요? 뭐 먹은 그걸 좀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그 운동을 한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게 평생 가는 것 같고 운동 신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항상 그 관리라는 게 저절로 생기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형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빨리. 저는 그냥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즐겨주시고요. 예, 예. 저도 감사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아시죠? 예, 골프도 잘 치고 저는 뭐 누가 잘 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어떤 분이랑 같이 나갔는데 손태진 씨가 골프를 잘 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골프캐스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 골프까지 잘해?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 이 사람 못하는 게 뭐 있지? 탁구도 잘 치시고 엔옥 씨도 운동 잘하시죠? 저는 그냥 그 공 없는 운동들 잘합니다. 멀리 뛰기, 오래 매달리기 뭐 이런 그런 네. 워낙 체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게 기초 체력이에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데 할 일이 또 있어요. 자꾸 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두 분한테 빠지면 안 돼요. 저희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편지를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편지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예, 미리 이 두 분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골랐거든요. 지금부터 네. 음악에 맞춰서 두 분의 목소리로 아침 편지 사연을 듣겠습니다. 네, 윤소영님의 편지 소개해드릴게요. 여자분이시네요. 2년 만에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훈훈한 외모, 183.5cm의 훤칠한 키, 그리고 저보다 4살 연하의 이 남자는 말하자면 대형견같이 귀여운 남자친구인데요.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음치라는 점이에요. 제 이상형인 노래 잘하는 남자거든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노래방에 같이 갔는데 글쎄... 누나, 나 노래 진짜 잘한대. 누나 또 나한테 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여운 허세를 떨더라고요. 그 말에 내심 기대를 했죠. 남자친구는 애창곡이 있는지 노래방 책도 보지 않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고 1, 2, 2, 3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마 누나 내게 여자야. 잘한다. 제발 그만. 남친의 첫 소절을 시작하자마자 제 동공은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너무 못했으니까요. 인상 팍 쓰고 나름 멋진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실수인 척 취소 버튼을 누르고 싶었죠. 그리고 노래를 다 부르고 남친이 내 노래 어땠어? 누나 또 나한테 반했나? 이렇게 계속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어서 자기야 나 지금 노래방에 김동률 온 줄 알았잖아. 우리 자기 최고! 라며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만날 때마다 누나 우리 또 노래방 가자. 누나한테 노래 불러주고 싶어. 나 주말에 특훈했잖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노래방에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방은 우리의 데이트 필수 코스가 되었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 빼곤 정말 완벽한 내 남친. 남친한테 노래방 그만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이 안 나와서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냥 사랑하니까 참는 게 좋을까요? 윤소영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두 분의 목소리로 들어봤는데요. 야, 엔옥 씨는 성실하시다. 그렇게 열심히 읽을 줄 몰랐어요. 저도 진짜 갑자기 성실해.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거 이거 더 살려야 되나 어떻게 하지? 아니 이렇게 노래방 가서 음치로 노래하는 사람 보면 두 분의 기분이 어때요? 워낙 노래 잘해서 그런 걸 모르죠. 이게 뭔지. 사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대부분 안 부르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겠네. 네, 근데 하나의 가장 좋은 팁은 내가 좀 음치인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신나게 같이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오히려 느린 노래를 하면 조금 더 티가 나지 않을까. 저는 친척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외사촌 형인데 네. 그 음 높이는 없고 강약만 있어요. 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냥 한음으로 강양만 부르시는데 어. 너무 자신감 있게 어. 엔옥씨 앞에서 그리고 늘 노래방 가자고 하세요. 아, 아 진짜 딱 어, 그분 아니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뭐 사랑이 이런 건가요로 만약 한다면 한음으로 사랑이 이런 건가요 이렇게 돼요. 음의 강약만 있는. 와, 오. 오, 그것도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형한테 형 랩을 해보는 거 어때?라고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했었죠. 랩도 음악이니까. 그렇죠. 네네. 어.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아니 두 분은 이게 타고난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손태진 씨, 유채원 씨를 모셨더니 네. 어떻게 해야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약간 너무나 이렇게 당당하게 네. 타고나야 됩니다. 이러셨고. 많은 분들이 좌절하셨거든요. 아 그럼 네. 우리는 영영 노래를 못하나? 이런 생각.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궁금해요. 그냥 가장 담백하고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생각하고 부르면 그 감동은 충분히 전달은 될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악 그리고 그 음감이라고 하죠. 음감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음치 탈출 뭐 학원들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라는 게 항상 늘 곁에 존재해서 그런지 함께해서 그런지 그 음감이라는 게 저절로 그냥 생긴 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고난 그리고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예, 근데 그거를 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걸 지금이라도 계속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 음감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확 들어오냐면 네. 담백하고 담담하게. 네. 이게 저도 제 방송 모토긴 한데 네. 하다 보면 막 흥분할 때가 있어요. 네. 두 분도 아까 자기 그 음원이나 뭐 노래한 거 들으면 막 괴로울 때 있다고 그러셨죠. 아 너무 괴롭죠. 저도 그랬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흥분해갖고 왜 저러지 할 때가 있는데 네. 오늘 아마 추석 때 방송 나가면 야, 역시 두 분 모셔갖고 흥분했구나 할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엔옥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네. 엔옥 씨는 뮤지컬을 계속 하시니까 네네. 목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그날 공연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크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피부도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늘 목을 사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전날 어떻게 자느냐가 저는 굉장히 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굴 만나서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뭐 음식을 좀 자극적인 걸 먹는다던가 또 뭐 어떻게 해서 술이라도 한 잔 먹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다음날에 무조건 지장이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저희는 계속 늘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 때 목이 안 좋아진다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감정들 때문에 뭔가 상황에 이끌려서 해버리면 절제를 못하면 다음날 정말 큰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하든 전날에 좀 절제를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가장 하죠. 약간 듣다 보니 불쌍하다. 아 근데 가장, 관리를 해야 되잖아. 아니, 예. 가장 속상할 때는 오히려 관리를 하고 그냥 뭐 별일 없이 잤는데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올 때 가장 속상해요. 그렇겠네. 제가 만약에 뭐 어제 무리를 해서 뭐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어제 소리를 질러서 갑자기 그 다음 날 목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느 때와 같은 똑같은 패턔으로 그냥 잤는데 일어났는데 공연날 아침에 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와 되게 좀 누구한테 화낼 수도 없고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억울해요. 근데 뭐 결국 어떻게든 무대 위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잘 숨기려고 하는데 또 팬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맞아요. 아시는데도 근데 뭐 이렇게 아프면 무조건 일단 병원을 가야죠. 네, 병원에 좋은 약들이 오늘 두 분이 찐팬들이시잖아요. 다들 지금 난리 났는데 두 분 목소리 상태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좋죠? 얼굴 표정에서 예, 목소리 안 좋아도 상관없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잠깐 상상했는데 네. 오늘 목소리 컨디션 어때요? 뭐 괜찮아요. 뭐 이러면 또 그것도 재밌겠네요. 오늘은 한 3.5, 4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시니까. 어느 정도예요? 그 레벨로 따지면 손태진 씨. 마음만은 5입니다. 별 5개로. 5가 만점이죠? 네. 네. 에녹 씨도?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두 분이 같이 이제 커버한 음악도 많고 두 분이 이렇게 다른 여러 이제 유닛이 있잖아요. 네네. 불타는 그 팀에. 근데 두 분만의 그 어떤 서로에게 느끼는 나는 이 형이랑 난 이 동생이랑 할 때 이런 시너지가 있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해도 돼요? 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랑 듀엣을 하거나 같이 노래를 불러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굉장히 편안해요. 아. 그리고 뭔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음악적인 어떤 해석이라든가 느낌들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어떤 곡 해석이라든가 부를 때의 어떤 악상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도 같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태진 씨 굉장히 매력 있죠. 네,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형이 동생 칭찬 오늘 진짜 많이 한다. 그러니까요. 다 칭찬 일색이에요 지금. 뭐 알다시피 저희가 같은 4조로서 되게 저는 의지가 많이 됐던 것도 저희는 타장르잖아요. 네. 타장르인 만큼 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형이 사실 저는 그때 사랑이 이런 건가요 했을 때 저는 같은 조로서 앉아서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나도 이렇게 펼쳐야지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그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저한테도 되게 익숙한 장르고 되게 목소리나 발성적으로 같이 부를 때 더 잘 맞는 게 많이 해본 장르 콜라보 장르이기 때문에 되게 저도 같이 부를 때 되게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노래 외에 식성 이런 것도 맞아요? 둘이? 아우 둘 다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네. 말랐는데? 단지 먹을 때만 먹고 또 참을 땐 많이 참죠. 네. 저희 먹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요. 뭐 제일 좋아하는 자주 먹는 음식? 저요? 뭐예요 둘이? 다? 태진 씨는 고기 정말 좋아하고 저는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하긴 해요. 면류 정말 좋아하고요. 진짜 좋아요. 네, 밥 뭐 면. 뭐 라면 뭐 이런. 아니, 이러니까 좀 사람 같다, 주면... 그렇죠?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그렇지. 네. 진짜 이 눈빛에 딱 보였어 그 라면 떠다니는 게. 저희가 그 스피노프 프로그램 중에서 야외에서 찍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먹방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때 진짜 폭주예요 저희. 이게 방송에는 먹는 게 한 10% 15%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 둘 다 보면 나를 내려놓는구나. 그렇죠. 모든 걸 내려놓고 아니야 이건 일이니까 먹어도 맞아. 돼 이러면서 이건 방송이야 방송이야 이러면서 그렇지, 열심히 먹어야지. 네. 괜찮아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죄책감 없이 유일하게 먹는 뭔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드세요. 아니 그냥 방송 외에 드셔도 워낙 자기 관리를 오늘 만나보니까 너무 둘 다 제 느낌보다 더 그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분들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아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다 돼갖고 진짜 다행이죠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내일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그냥 이걸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예, 두 분이 이제 아침 편지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침 편지에 어울리는 추석 특집에 좀 어울리는 노래를 부탁드렸더니 이 노래를 골라주셨거든요. 제가 제목은 그냥 얘기하죠 뭐. 향수. 여러분 좋아하시죠? 추석에 딱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목요일 순서 마치고 네, 내일이 추석입니다. 내일 금요일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두 분 노래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시계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이칠 리야 칠화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초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폐개를 도닫고 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것이 참아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최영주의 아침 편지 세상에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누군가 옆에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들이 생각나시죠?
추석 아침을 풍성하게 만드는 두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9월 29일 금요일 최영주 아침 편지 추석 특집 공개 방송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우리만의 항해를 시작해 가자 가자. 아침 편지 오늘 추석날 아침 어제 이어서 에녹 씨와 손태진 씨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갑자기 웬 텐션이 이렇게 또 올라갔죠? 네. 자, 에녹 씨의 바람길 들었는데요. 에녹 씨, 저는 이렇게 보컬과 딱 피아노만으로 딱 이렇게 된 이런 음악이 진짜 좋거든요. 바람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부담이 더 되기는 해요. 악기가 좀 더 많이 들어와 있으면 제가 숨을 곳이 있는데 피아노 한 대하고 하면 주고받는 게 정말 좋지 않고서는 좋은 곡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목소리가 정말 감미로워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들으셨지만 그래도 오늘 딱 듣고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은 또 오늘 버전으로 두 분이 좀 인사를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립니다. 불타는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네. 뮤지컬 프린스. 네, 이제는 불타는 뮤지컬 프린스 에녹입니다. 근데 제가 써놓은 거랑 좀 달라요. 손태진 씨 뭐라고요? 불타는 뭐라고요? 크로스오버 갔어요. 전 뭐라고 써놨냐면 손태진이 장르다. 이 얘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써놨는데. 너무 감사한 얘기죠. 아무래도 이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을 하면서 그리고 이때까지 뭐 크로스오버 곡들을 하면서 항상 저만의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떻게 이걸 풀 건지, 나는 이게 더 어울리고, 이런 노래는 조금 힘들겠다 하면서 이때까지 음악을 해왔는데 그런 거를 또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저의 버전을 혹은 저의 목소리를 부르는 어떤 곡들을 좋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도전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물론 손태진 씨는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미 나오셨지만 그걸 제가 이제 봤잖아요. 근데 저는 출연자들도 보지만 심사위원들을 열심히 봐요. 뭐라고 평가를 하시나 감정이입이 돼서. 근데 두 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심사위원들 그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베테랑 그 분들이시더라 하더라도. 근데 정말 흐뭇해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대가들 남진 선생님, 주현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와 드디어 왔구나 저런 사람들이 막 그런 표정이 막 보여서. 그 사석에서도 엄청난 기대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타 장르의 그 타 장르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자칫하면은 정말 속된 말로 이도저도 아닌 게 될까 봐 오히려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잘 익히되 너희 것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어느 분이 그런 귀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께서 다 비슷한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들이 갖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음악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처음에 도전을 했을 때는 다 버려야 되나? 너무 이상한가? 이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진짜 귀한 말씀이네요. 네, 정말. 너희 것을 지키면서 해라. 갑자기 심쿵했어요. 손태진 씨는 심수봉 선생님께서 네가 사랑을 아니 그러시더라고. 저는 아마 경연 통틀어서 심사평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심사평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네. 라면서 진짜 그때 얼음이 돼서 뭐라고 얘기 몇 가지 막 하셨는데 약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근데 뭐 그거 외에도 그냥 사실 가수가 가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선 별 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너의 것을 찾아서 계속 많은 사람들 앞에 부르는 게 우리 가수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 본분이죠. 네, 본분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선배님들께서 우리의 음악 물론 타 장르여도 그걸 존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심수봉 선생님이 진짜 자랑스러워하시죠. 사석에서는 막 이렇게 막 칭찬하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딱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이제 많은 아니요 많은 그 연주자분들과 하시게 되잖아요. 그 팬덤싱어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막 이제 공연을 하실 때 이제 밴드 다 모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팬덤싱어 아니 이러면서 밴드 거기에 누구 뭐 네 조카손자다 이러면서 자랑하셨구나.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거를 제가 건너 이제 연주자분들한테 들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대견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역으로 네. 손태진 씨가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죠? 팬텀싱어 우승자 중에 손태진 씨의 사촌 있는 거. 진원 씨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비슷한 생각을 했나 궁금했어. 저는 오히려 사촌 동생 원희한테는 조금 약간 선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악을 원희가 성악을 처음 배운 게 저한테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몰랐어요. 네, 처음에 성악에 입문을 시키기도 했고 맨 처음에는 자기 의지와 달리 그냥 외숙모와 삼촌이 그래서 한번 좀 레슨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몇 차례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형 다시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저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입시 준비도 다 받고 그런 걸 다 함께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일단 무대에 서서 반대로 제가 그 팬텀 그 결승 때 그 우승자 발표 순간에 그 사촌 동생이 앉아서 저를 응원하고 약간 떨려하고 있었는데 그랬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반대로 사촌 동생이 무대에 있고 제가 그 같은 좌석에 앉아서 보는데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짜릿하면서 약간 좀 두근두근 설렘과 떨림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질문으로 가자면 제가 해준 얘기는 조금 더 때론 냉정하게 이런 곳이다. 이 방송이라는 건 이런 곳이고 경연이라는 건 이런 곳이고 되게 팩폭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동생이니까 조금 냉정하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사촌 동생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둘러둘러 얘기하면 안 듣는다 하는 걸 알아서 정말 그냥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해서 노래 연습을 딱 하면 너 떨어지고 싶구나 약간 이런 그렇게 아예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진짜 몰랐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 더 좀 강하게 약간 키우려고 했던 게 그랬습니다. 저는 그 리베란 때도 봤지만 손태진 씨 표정 계속 봤어요. 어떤 표정으로 보지? 사촌 동생에서 계속 봤더니 막 그 약간 조마조마 같이 막 그 긴장하는 모습이 보여갖고 그 표정을 숨기는데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원이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카메라 큰 걸 들고 와서 바로 앞에서 형 가만히 있어 여기 보고 있어봐요.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럼 저는 진원 이름만 나오면 이게 언제든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도 조금 어떤 좋고 안 좋은 영향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 중립을 지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딱
우승자 발표되고 약간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의 DNA가 정말 참 저희는 좋죠. 뭐 그 보물들을 쭉 옆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 이번에는 손태진 씨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건 제 솔직히 말할게요. 제 사심이 좀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방송을 한 사람이니까 방송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울적할 때가 있거든요. 네, 조금 이제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손태진 씨와 상관없이 이 노래를 들어요. 근데 물론 손태진 씨 버전으로. 오. 그래서 청하는 노래입니다. 이 가을 추석이랑 진짜 딱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손태진 씨가 부르는 오래된 노래입니다. 모자란 마음에
전했던 말들에 그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좀 추스렸는데요. 예, 눈물 나오시죠? 아, 여기 난리 났네. 어떻게? 아마 제가 손태진 씨 미디어의 첫 등장이 이 노래예요. 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손태진 씨를 전혀 모를 때였음. 저도 몰랐는데 말이 막 목이 저도 메어서. 근데 딱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서 노래를 딱 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손태진 씨도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뭐 방송인이긴 하지만 모르는데 옆에 와서 영주야 괜찮아 이런 것 같은 약간 그런 위로의 이건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그런 느낌을 딱 받아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지? 했는데 제 이 느낌을 그대로 마이클리 씨가 하시더라고요. 따뜻하다라고. 네. 따뜻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따뜻한 감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약간 좀 오랜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불렀지? 하면서 조금 지금과 그때와의 약간 좀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오히려 그때처럼 더 많이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하면서도 아 맞다 이랬었지 저랬었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그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성악가가 나와서 카메라 막 수십 대가 있는데 거기서 성악가 갑자기 김동률의 노래를 왜 가져왔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는데도 굳이 어떻게 끝내려고 하는 그때가 갑자기 부르면서 생각이 나서 뭉클했습니다. 그때의 뭔가 아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태진 씨, 에녹 씨한테도 늘 느끼는 건데 분명히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진중한 느낌, 음악에 대한 자세가 보기 드문 듯한 그런 느낌을 딱 얼마나 제가 많은 가수를 봤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뒤로 계속 팬이 됐는데 에녹 씨도 사실 뮤지컬계에서 에녹 씨를 모르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진짜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네. 갑자기 사실 바람길 같은 저는 에녹 씨 그 연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가곡 부르시는 그 감성이 진짜 좋아. 갑자기 두 분이 트로트에 딱 나타나갖고 사실은 저 약간 충격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전환한 계기를 어제는 제가 안 여쭤봤는데 오늘 조금 더 편안해졌으니까 네네. 왜 그렇게 전환하신 거예요? 먼저 일단 태진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너무 찡하죠. 말하기 싫다. 계속 이 여운을 느끼고 싶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께서 그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두 분 다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본인 세대에 가장 그 찬란했던 순간에 들으셨던 음악들이잖아요. 네. 제가 십수년을 뮤지컬을 해왔는데 한 번도 가족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버님 그 어떤 잔치였는데 아버님을 굉장히 높이는 잔치였는데 친척들이 뭔가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팝송을 하나 불렀는데
그 박자를 어떻게 타셔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굉장히 그랬던 난감했던 예, 그 모습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끄러웠던 순간이기도 하고요. 지나가면서 그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아유 우리 아들도 저런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셨던 쓱 스쳐갔던 그 말이 몇 년째 이 가슴에 계속 박히더라고요. 아, 진짜 현혹만대. 네. 그런데 그게 아마 어린 나이 때는 느끼지 네. 못했던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아마 그 느끼게 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음악을 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혹은 내가 뭐가 그렇게 이룬 게 많아서 여기서 계속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한 번쯤 도전하고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님께 선물이 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래서. 있었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뿐만 아니고 이제 저 자신에게도 뭔가 도전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도 있었는데 가장 컸던 이유는 역시 부모님이었고 네, 부모님이었죠. 네. 아, 오늘 추석 특집인데 진짜 제가 섭외 잘한 것 같죠. 제가 한 건 아니고 아유. 근데 또 지금 이 시간대에도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그러니까. 거니까. 예. 혹시 중간에 스텝 얘기하는 프로그램 봤어요? 못 봤죠? 네. 맨날 끝에 하거나 안 하거나 네. 전 지금 할래요. 제 마음이에요. 어허. 우리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PD 제가 맨날 방송 때 자주 얘기하는데 이창재 프로듀서 저 밖에 있지만 아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아 우리 부지런한 맨날 저 챙기느라 바쁜 작가 정다은 씨 그리고 오늘 기술감독 김기대 감독님 음향감독 곽도연 감독님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아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한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 팬들은 아시지만 제가 야심차게 저희 아침 편지 중간에 준비하는 코너가 있어요. 아침의 클래식이라고. 네. 저희가 근본이 있는 방송입니다. 워낙 이제 클래식의 장르도 뭐 그렇지만 두 분이 직접 클래식을 한 곡씩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 아 듣는 그러니까 추석에 잘 어울리는 뭐 클래식. 상관없습니다 두 분이 진짜 좋아하는 클래식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가곡도 상관없고요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저 역시 그 클래식을 아주 겉핥기로 좋아하는데 저한테 마음에 와닿던 아마 전 국민이 아실 텐데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든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저희 많이 틀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뭔가 기운이 안 날 때 듣는 음악들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곡이 있잖아요. 네, 네. 기억의 향기라고 저도 불렀던 곡인데 세 번 틀었어요. 정 작가님 두 번 들었나요? 네. 진짜 좋아해요. 기억의 향기라는 곡을 부르면서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가사와 노래 그 라인들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네. 기억의 향기. 그럼 애녹 씨 추천곡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오늘 말고 오늘은 두 분 노래 들어야 돼. 시간이 없어요. 손태진 씨는요? 저는 오랜만에 듣고 싶은 어떤 가곡이 생각이 났어요. 그 슈만의 위트뭉이라는 곡이 있는데 헌정이에요. 슈만의 헌정곡. 네. 예. 근데 이게 원래 기악곡인데 뭐 다양한 뭐 악기로 많이 연주되기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 곡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평안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슈만의 위트뭉 헌정. 다음 주에 나갑니다. 다음 주에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오래된 노래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셨잖아요. 저랑 마음 비슷하다니까요. 손태진 씨 진짜 주옥 같은 노래가 진짜 많은데 이 곡도 아직까지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 후배들이 아무리 커버를 많이 해도 이 손태진 씨 버전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그 노래. 이거 손태진 씨가 발음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리브로 델라모레 기억나시죠? 사랑의 책인데요.
이게 제 저 부탁이 있어. 이거 제가 좀 부탁해도 되죠? 요거를 지금 요 자리에서 좀 부탁할 건데 그 도입부분만 손태진 씨만 나오는. 와, 좀 얼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딱 부르시고 최영주의 아침 편지. 이거 한 번만 해 주세요. 에녹 씨도 준비 에녹 씨 준비하셔야 돼. 에녹 씨는 나요? 뮤지컬? 아, 뮤지컬에 레베카. 예. 아, 레베카의 예. 오. 한 구절만 한 구절만. 알겠습니다. 네. 그 뒤에를 할게요. 그 후렴을. 후렴이 좋아요? 네, 끊기가 되게 애매해서. 네. 어, 저 도입부가 너무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입부로. 도입부. 아, 두 버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와, 신난다. 약간의 리버브는 들어가죠, 감독님. 네. 네. Il libro dell'amor mia noia è pesa come l'anima, è pieno di carezza il cuore, è modi per danzare. 최영주의 아침 편지. 여러분, 제 큰 그림을 보셨죠? 자, 그러면 후렴부? 후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괜찮을까? 후렴부도 해달라는데 괜찮을까? 엠마 mi piace quando li coli tu e tu dovresti darmi fede in più. 아, 감사합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아, 그때 들었던 감동이 또 확 오네요. 예. 에녹 씨. 아, 너무 부담되네요.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먼저 할 걸. 아, 중요한 거 에녹 씨 하시고 똑같이 네. 최영주 아침 편지 해 주셔야 돼요. 네. 뭐가 이토록 내 마음 움직일까? 말론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차가운 바람도 오늘은 왠지 따스히 느껴져. 최영주의 아침 편지. 어, 이거 SBS 사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을 따로 모셔서 이런 녹음 못 따거든요. 어, 진짜 감사해요. 당황하셨죠? 아니요, 뭐 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뭐 대처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 정도면 너무 오히려 저희한테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 목소리가 계속 퍼진다는 아유, 게. 아, 감사해요, 진짜. 어, 옆에서 들으니까 진짜 와, 정말 선물 받은 느낌. 예, 추석 때 큰 선물 받은 느낌인데요. 에녹 씨. 네. 충격에서 벗어나시고요. 에녹 씨 노래를 좀 들으려고요. 네. 예. 자, 에녹 씨의 라이브 버전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에녹의 너만을 사랑했다. 큰 박수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너만을 사랑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아낌없이 태워버렸다 널 위해 나를 태웠다 사랑했지만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잡지 못하고 나보다 사랑해 줄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다 혼자가 될지
아니라도 사랑했다 그것이 전부였었다 이별이란 생각 못했다 꿈에도 생각 못했다 사랑했지만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잡지 못하고 나보다 사랑해 줄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다 혼자가 될지라도 사랑했지만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잡지 못하고 나보다 사랑해 줄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다 혼자가 될지라도 혼자가 될지라도 굉장히 쑥스럽네요. 아, 아니, 정말 굉장히 쑥스러워. 너무 좋았는데.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렇죠? 추석에 딱이죠. 예. 네. 보니까 아, 팬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우리 에녹 팬 이름이 화기애. 예. 맞죠? 화기애 오셨어요? 네. 오, 팬이 젊어. 혹시 팬 이렇게 딱 보면 알아보세요? 몇 분은 알아보죠. 오늘 오신 분들은 일단 녹색 옷을 그러니까 녹색 피켓 아, 예, 예. 당연히 알아보죠. 네. 오,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 눈을 못 뜨시네. 감사합니다. 약간 건강하세요 느낌 조금 정말 걱정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건강합니다. 네. 건강할게요. 네. 어, 저건 진짜 찐팬이다. 건강을 얘기하는 건 저건 식구들 마음이거든요. 네, 네. 추석 인사 같은데요. 어. 네. 추석이. 근데 약간 그걸 느꼈어요. 약간 서로 쑥스러워요. 지금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약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저희가 사실은 그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무대하고 좀 많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어, 네. 근데 이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팬분들은 그 배우나 가수 성향과 비슷하게 맞아요. 한다고.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좀 쑥스러움이 많았는데 네. 서로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럼 제가 그걸 지금 딱 느끼잖아요. 서로 네. 이렇게 약간 딴 데 봐 지금. 손태진 씨 팬은 손샤인. 아, 발음. 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경연 이후로 팬분들과 이런 자리를 많이 못 가졌어요. 그쵸. 아직 네. 팬미팅도 못 했고 뭐 혹은 지금 콘서트장에서 찾아뵙는 거 말고는 많이 못 뵈니까 그래서 조금 더 쑥스럽나요? 오늘? 나도 고기를 못 들겠네. 어때요?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노래할 때 계속 우시더라고요 앞에서. 지금 우신 분들은 아마 지난 저와도 한 7년을 함께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그때의 모습이 있고 또 지금의 모습도 있는데 뭐 계속 어차피 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계속 가고 계시는 분들이 우신 게 아닌가 약간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면 저도 이 그 오랜 노래를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데도 울컥? 네,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참 이때가 있었지 하면서 지금도 있고 그래야지 또 나중에 또 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팬분들입니다.
손태진 씨가 진짜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 부장님 시절에 그 머리도 저는 그때 그 손태진 씨는 그 모습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 멤버들이 늘 놀리고 있어요. 부장님이라고? 네. 아니 그때 사진. 아 왜요? 네. 괜찮은 멀쩡한데. 너무 귀엽다고. 예. 괜찮아요. 예. 좋아요. 그렇죠. 예.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닌가 봐요. 예. 그분은 맨날 팬분들한테. 예. 저기 그 해외로 도주했다고. 저희는 입금 전 아니냐. 아이러니한 게 그때도 뺀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때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저는 그때 모습도 되게 풋풋하고 좋은데, 예. 네. 헤매가 잘못했대요. 여러분 진행을 좀 해야 돼. 진행을 그다음 이러다가 저희가 또 시간이 금방 가서 이분도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 애청자세요. 예, 잠깐 읽어드릴게요. 2021년부터 거의 매일 아침 편지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당시에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마음이 정말 많이 불안한 때였어요. 근데 새벽에 우연히 듣고 위로받고 애청자가 됐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손태진님 노래를 매번 아침 편지 신청했었는데 많이 틀어주셨잖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신청한 손태진님 노래가 아침 편지에 11번 정도 나왔거든요. 다시 듣기로 녹음도 해놨습니다. 애정하는 가수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꼭 갖고 싶다고 하신 권대희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는 몰랐어. 11번? 예.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오르셔야 돼요. 11번이면 네. 이건 뭔가 거의 뒤로 작가 제작진분을 알 정도일 그럼, 텐데. 그럼, 예. 그 뽑히기가 되게 어려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뽑힐 때까지 씁니다. 아. 무섭다. 와. 아니, 오늘 오시니까 진짜 오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네. 예. 덕질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고 항상 위로가 돼주는 힘이 돼주는 발레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손태진님을 제가 아침 편지를 들으면 항상 그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채창에서도 힘내시라고 하고 또 막 문자 사연 같은 것도 저도 보내거든요. 그분 빨리 낫았으면 좋겠다. 또 누가 축하 사연 오면 정말 축하드려요를 같이 하는데 그런 손태진님의 노래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아침 편지에 제가 정을 붙였고 그 사실 제가 좋아하는 태진님의 노래가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다 반할 것 같고 마음 위안을 얻을 것 같은데 잘 안 틀어주시는 거예요. 11번 틀었는데?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네. 최영준님 그 네. 아침 편지에 신청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라도 한 번은 틀고 만다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잘 틀어주시고 그때마다 사연 멘트를 너무 예쁘게 잘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골 틀었을 때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하신 첫 번째 그 오르골 사연을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정말 제가 사실 최영준님도 오늘 너무 뵙고 싶었고 저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너무 초대받고 싶었는데 당첨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태진 여기서 뵈니까 덜 잘생겨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된 팬이신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려고 날개가 되어주시려고 노력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뭐 대표로 오늘 또 이렇게 계시지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또 드린다는 감사해요. 예. 아유 직접 뵈니까 저도 우리 식구들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진짜 좋은데 아유 시간이 또 다 돼갖고 저 이거 편지도 못 읽었는데. 편지를 읽어야 되죠.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할게요. 편지부터 읽을까요? 좀 음악 먼저 주세요. 닉네임 아드라 님의 편지 소개해드릴게요. 아들이 독립해서 산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본가에 오더니 요즘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엄마! 아들 왔어요. 빨래 가져왔는데 통에 넣는다. 빨래 해줄 거죠? 이렇게 자기 빨래를 한가득 가져와서는
얄밉게 빨래통에 쏙 넣어놓는 거 있죠? 게다가 엄마, 나 밑반찬 좀 챙겨가요. 오이무침이랑 요거 장조림 요거 가져갈게요. 이 제육볶음 이거 언제 했대? 응? 제가 열심히 해놓은 밑반찬을 몽땅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 주려고 그랬던 거 있죠? 좀 미안했는지 며칠 전엔 외식을 시켜준다길래 그냥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도 마친 상황이라 그러라고 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이 파김치 언제 했어? 완전 맛있다. 이따 싸주라. 엄마. 배추김치 이거 언제 이렇게 잘 익었대? 이것도 싸주라. 어? 알았지? 엄마, 이것도 저것도 에이 그냥 싹 다 싸줘요. 엄마.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를 싸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잘 먹는 걸 보고 흐뭇하게 웃더니만 싸주고 싶었던 거죠. 엄마 눈엔 그 속이 훤히 보이는데 요 녀석 괘씸하면서도 예쁘게 알콩달콩 사랑하는 것 같아서 흐뭇했네요. 그래도 그날 오랜만에 아들 여자친구랑 아들이랑 어릴 적 사진 꺼내놓고 수다 떠니까 저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나저나 아들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는 말,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아들 아니잖아요, 두 분은. 정말 싫어하시네요. 제가 목소리만 냈는데도 네. 너무 싫어하시는 와. 게 느껴져요. 네. 얄밉긴 얄밉더라고요. 네. 정말 엄마가 이렇게 콕 때릴 것 같아요. 이렇게 짜증나서.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아니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뭐 마음 같아서 뭔지는 알겠는데 엄마는 분명히 서운해할 것 같아요. 약간 서운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엄마가 서운해하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할 수도 있잖아요. 태진 씨는 엄마를 딱 생각하네요.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고 뭔가 그럴 만한 상황이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형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거의 이제 10년이 돼갔는데 근데 둘이 워낙 알콩달콩 잘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약간 서운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서운한 게 이제 형수를 워낙 잘 챙기는데 엄마는 제가 챙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엄마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약간 좀 물론 둘이 이쁘게 잘 살면 됐지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조금은 그러시지 않을까 해서 저는 더 생각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딸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 모시는 무슨 말해도 다 좋으시니 모시는 그 많이 오셨거든요. 라비던스도 오셨고 네네. 라포엠도 오셨고 네. 근데 제가 갑자기 확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상형. 여러분들이 이상형. 궁금해하셔서 제가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여자친구 있나요는 안 해요. 그거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아니 뭐 항상 얘기하는데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 그런 말도 봐봐. 뭐 이도저도 아닌 대답은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형에 대해서는 맨날 물어보실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일단 저는 하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취미가 하나라도 아주 강한 취미가 맞는 게 비슷한 사람 연인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됐든 나중에 뭐 꼭 골프라도 잘 치든지 뭐 영화를 좋아하든지 음식 뭐 맛집 투어 가는 거 좋아하든지 여행 가는 거 이런 걸 하나라도 잘 맞는 사람이 되게 좀 저랑 마음에 오히려 들어오더라고요. 안 보이다가 이거 뭔가 맞는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골프 치시는 거 아니에요? 애녹 씨는요? 태진 씨가 아직 급하지가 않네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멋지다. 일단 누구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
아니 본인이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 저요? 아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게 연이 닿아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둘 다 뭐 봐봤자 다 거기서 거기 저희만 서로 계속 보고 있어요. 뭐 만날 그러니까 만날 그를 그러고 보니까 내 이상형이 손태진 씨. 아무도 못 만나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막 그런 얘기가 막 이제 나오는 거야. 막 나랑 결혼해 줄래? 아 뭐 방송에 그 재미도 있었지만 진짜 뭐 만날 기회도 없고 진짜 네. 네, 그래서 요새는 또 여성분을 막 만나게 되면 되게 좀 되게 어색해져요. 낯설어요? 약간 이거 어떻게 말을 걸었더라? 막 그렇게 그 정도야? 좀 꽤나 불편해. 아닌 척하죠. 근데 속마음은 그렇다. 되게 진짜 진짜 떨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 있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요즘 축제 많이 다니던데 네. 지역 축제 가면 무슨 무슨 아가씨들 많이 뽑잖아요. 저 아이디어 아니에요? 네, 많이 있던데. 네. 저희 뭐 그렇다기에는 축제 딱 한 번 갔고요.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 뵐 오히려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바쁘니까 이게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냥 하루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시간이 다 돼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두 분이 참 스펙트럼도 넓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오늘 만나봐도 그렇고 제가 알기 전에도 이렇게 쭉 보면 참 성실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온 길 답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에녹 씨부터 형부터. 네. 에녹 씨가 가려던 길이 맞습니까? 지금 이 길이요? 길에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저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복하게 이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우리 태진 씨는 네. 너무 바빠서 좀 전에 사람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고 했는데 너무 바쁘면 사람이 이렇게 딱 중심을 갖는 게 굉장히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럴 때 진짜 오늘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중심을 잡아요? 그냥 작은 것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루를 빼면 되게 때로는 불안해요. 갑자기 막 하루 종일 쉬세요. 뭐 없습니다. 해도 이게 불안해요. 이게 막 다음 주에 또 이거 불러야 되는데 저거 있는데 이거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지? 이 생각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다 보니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을 찾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휴식이라는 게 진짜 몸을 뭐 눕혀서 자는 게 꼭 휴식만이 아니고 막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뭔가 진짜 그 힐링되고 그 반복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이래서 너무 행복하다. 오늘 이거 너무 맛있었어. 이 무대 너무 좋았어. 누구 만나서 너무 좋았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끌어올려야지 조금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네. 행복합니다. 오늘 두 분이 오셔서 다 좋았지만 역시 노래 듣는 게 굉장히 좋았죠. 예. 마무리해야 돼요. 아무리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셔도 진짜 시간 빨리 금방 지나가네요. 금방 가죠. 네. 끝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편지는 아마 오늘도 추석 당일날도 일하는 분들이 뭐 방송국에도 계시고 또 여러 삶의 현장 뭐 간호사분, 경찰분, 운전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침 편지 청취자분들께 추석날 인사로 한 마디씩 하는 걸로 조금 마무리 해보고 싶거든요. 먼저 손태진 씨부터.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석간에 저희가 참 뭐 가족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혹은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못 만났던 친구들, 지인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이 함께 모여서 많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너가 있어서 힘이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 진정한 명절 그리고 휴식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다 모두 충전 잘 하셔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힘든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과 삶을 나누고 좀 더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계신 분들을 제가 저희 손태진과 또 저 그리고 저희 불타는 트럼맨들이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슨 광고성 그러니까 멘트 같은. 갑자기 비장해졌어요. 예. 네. 1588. 맨 뒤에 힘들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태진아 사랑해. 대신 두 분의 광고는 제가 해드립니다. 예. 우리 손태진 씨, 저 이 콘서트 꼭 가보고 싶은데 표가 없을 것 같아요. 포르테 디콰트로 공연이 10월 7일, 8일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에녹 씨는 레베카 공연이 네. 11월까지 계속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 에녹 씨 안 나온 날 가셨다고 우리 광철님이 서운해하셨는데 네. 예. 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언제 나오시는지요? 네. 예. 꼭 다시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마무리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보내기 싫다. 안 갔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뭔가 그냥 진짜 약간 수다 떤 듯한 느낌이 저는 이제 편해졌어요. 이제 네. 하루 더 할까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밤새 얘기 하루 더 하자. 다시 다시 하자고요. 네. 3부. 그러니까 어제 걸 다시 하자고요? 한 번 더 하자고요? 안 돼요. 우리 감독님들 힘드세요. 그러지 말고 다음에 불렀을 때는 네. 오늘 안 보여주신 춤을 조금만 보여주시는 얼마든지. 걸로. 와,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두 분의 꿈속의 사랑을 이건 진짜 우려와 같은 박수로 마지막으로 청해서 듣는 걸로 두 분 네.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하는 사람을 잊지 못한 죄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사랑의 달큰 내 사랑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라서 말 못하고 돌아서는 이 밤도 울어야 하나.
하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고 돌아서는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요. 오늘 끝곡 올리비아 뉴튼 존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